예수를 닮는 것 나의 기도는 요동하지 않는 것 날마다 날마다 선하신 주님과 함께하며 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보는 것 나의 능력은 주님만 예배하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며 내 평생 바라고 또 바라는 꿈이 하나 있다면 주의 안에 주의 품에 영원히 거하며 그 사랑을 기뻐 노래하는 것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자가 사랑 노래하는 것 주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 주의 은혜는 모든 것을 주 자가 보혈로 새기신 영원한 약속 내 평생 바라고 또 바라는 꿈이 하나 있다면 주의 안에 주의 품에 영원히 거하며 그 사랑을 기뻐 노래하는 것 영원토록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십자가 사랑 노래하는 것 하나님 크신 그 바라는 꿈이 하나 있다면 주의 안에 주의 품에 영원히 거하며 그 사랑을 기뻐 노래하는 것 영원토록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십자가 사랑 노래하는 것 바울의 빌립보 사역은 순탄한 듯 보였지만 이내에 생각지 못한 난관을 만납니다. 바울이 기도처로 가는 도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귀신은 여종에게 들어가 점을 치게 해서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제공해 왔습니다. 여종은 바울 일행을 따라오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소리쳤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의 선교단의 사명을 귀신이 소리쳐 알리는 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여러 날 반복되자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더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내려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쫓아냈다고만 말하고 있지만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들의 눈에 귀신이 점치는 주술과 한통속으로 비칠 것을 염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종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는 바울이 생각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더는 여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없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 관리에게 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관리들은 다시 그들을 상관에게로 그들을 데려갑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타지에서 온 유대인인데 그들이 와서 성을 소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인 그들이 용납하지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백성이 그들의 고발에 동조하여 일어나자 빌립보 성의 관리들은 바울의 변명도 들어보지 않고 태형을 선고하고 옥에 가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의 고발은 범법자에 대한 정당한 고소가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수익이 없어진 것에 대한 보복 행위였습니다. 빌립보의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말을 듣고는 사실 여부도 따져보지도 않고 두 사람을 매질하고 가두었습니다. 당장의 소란을 잠재우려고 부당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바울과 실라가 고초를 겪는 것으로 일단락되지 않고 반전을 맞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심하게 매를 맞아 살갗이 찢겨나간 고통에 잠을 들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잠 못 드는 밤을 기도와 찬송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이로써 감옥은 선교 현장이 되고 죄수들은 전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수들과 간수들을 위해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린 것입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갔으리라 생각하고 칼을 빼 자결하려 했습니다. 죄수를 지키지 못한 간수가 처형될 것은 뻔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우리가 다 여기 그대로 있다며 그의 행동을 저지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들고 들어가 확인하고 바울과 실라를 따로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목숨을 버리려고 했던 간수가 태도를 바꿔 구원의 길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로마 당국의 문책과 처벌에서 벗어날 방법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을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며 복음을 전했고 그는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초대하여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다음 날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게 되지만 바울은 더는 빌립보 성 관리의 부당한 처사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고 그들이 재판도 하지 않고 죄목도 확정하지 않고 자신들을 매질하고 가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빌립보의 관리들은 그의 말을 전해 듣고 두려워서 직접 바울을 찾아와 그 성을 떠나기를 요청했습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부당하게 매를 맞고 속절없이 감옥에 갇혔지만 이 모든 일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 얻을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늘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많은 일로 번민하며 분주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저희 일상이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단순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모든 상황과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이 선교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